여러분 반갑습니다. DJ 아쿠아리스트입니다. 아주 특별한 손님을 초대했는데요. 초콜릿 색깔의 피부, S라인의 탄탄한 몸매, 아름다운 목소리, 아쿠아리움 인기 스타 바다사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자, 이러시면 아무도 못 알아듣죠. 자, 한국말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게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하이, 할로, 안녕. 캘리포니아 바다사자 레오입니다. 아, 네. 네, 바다사자 레오씨, 안녕하세요. 자, 요즘 근황이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그리웠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네, 저도 오늘 이 시간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우리 바다사자 레오씨의 모든 걸 파헤쳐보기 전에 자, 오늘의 두 번째 신청곡 듣고 올게요.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죠? 여름 하면 떠오르는 이 노래, 여름아 부탁해. 여름아 부탁해. 바로 사행시입니다. 오늘 추천되시는 분들께는 푸짐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사행시 제시어는 바다사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아쿠아리움 SNS를 통해 응모를 해주셨어요. 자, 우리 바다사자 레오씨가 먼저 뽑아주세요. 네. 자, 농라이님의 사행시입니다. 자, 시작할게요. 바. 바보야! 내가 몰라? 네, 다. 다 내가 잘못했어. 사. 사랑한다고. 자, 자, 도장 찍어. 우리 포즈네. 네, 사행시로 프로포즈를 하셨네요.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볼게요. 마지막 사행시입니다. 자, 다. 바다사자가 말했습니다. 다. 다 잘 살기 위해서는 친환경 해야 한다고. 사. 사랑하는 우리 해양 생물을 위해서. 자. 자연도 함께 합시다. 약속해 주실 거죠? 약속해. 오, 네, 좋아요. 네, 저희도 약속할게요. 저희는 노래 듣고 다시 만나요. 마마미야!